가만히 보니 신랑 신부와 사무실에 들르는 하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내문이다. 무료로 결혼식을 치러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작은 데까지 정성과 배려를 다한다. 일필휘지로 적은 힘찬 글씨와 단정하게 정리된 컵들. 안내문은 색색깔로 장식까지 한다. 커피 맛이 맛있어요. 그 무늬를 넣으면요? 네, 아름다우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안내문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할아버지. 자신의 80평생 삶의 꽃밭도 그렇게 가꿔왔다. 그동안 신랑 신부의 이름을 쓴 횟수만도 셀 수가 없을 정도다. 46년 동안 13,000여 쌍이 이곳에서 부부의 인연을 새롭게 맺고 삶의 여정을 시작했으니 그걸 옆에서 돕고 격려한 할아버지로선 감회가 남다르다. 오늘은 또 어떤 축제가 될지 벌써 마음이 설렌다. 요즘 번지르르한 예식장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초라하지만 이곳엔 그 화려함 속에 부족한 정성과 진심 어린 축하가 있다. 결혼식 준비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아버지, 둘째 딸이 찾아왔다. 엄마 힘들어요? 힘들지. 혼자 못 올 것 같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 저거. 가만히 있어봐. 좀 따뜻하게 해서 와, 따뜻하게. 사랑하는 허니여, 금쪽 같고 보배 같은 천사야. 6개월 한 반년 먹을 게 있네요. 얼마 했어? 뭐, 보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